합니다. 아, 한동훈 검사에게 묻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장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검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아, 검사가 아니네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당신은 깡패입니다. 줄리 따까리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한 깡패. 당신은 민주당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소롭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우습게 보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믿어준 대통령과 여당 뒤통수 치고 검찰총장 권력을 얻자마자 뒤통수 치고 비수의 칼을 꽂은 그대들의 실체를 전혀 모른 채 넋놓고 당했으니 민주당 네 비웃음 당해도 크게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정의로운 검사로 믿은 우리 또한 바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2019년 7월 청문회 할 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뭐 좀 괜찮은 검사인 줄 검찰총장 후보인 줄을 우리는 착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한 깡패, 한동훈 깡패. 우리가 말입니다. 양심적인 보수와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과 손잡았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누굽니까? 당신들의 실체를 일찌감치 알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범으로 규정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한동훈 깡패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여성이어도 그 집에 구두발로 들어가서 팬티가 들어있는 서랍장까지 뒤지던 그 야수들 그 야수들 말입니다. 어? 변희재가 뭐라고 발발발 떨고 동공이 흔들리고 말을 더듬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너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영원히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짓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변희재가요. 자, 당신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겁쟁이, 쫄보, 그런데 또 깡패이기까지 해요. 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이 아니야. 처벌 못해. 이걸 믿고 있죠? 어? 이 깡패 새끼들아. 어? 그렇잖아? 우리 아닌 다른 놈들의 잘못은 어? 우리 아닌 다른 놈들의 잘못은 잘못이 없는 놈이라도 잘못으로 만들고 어? 그래서 처벌할 수 있고 안 그래? 이명박 박근혜 특활비는 처벌하고 윤석열을 위시한 당신 같은 검사 깡패 새끼들의 특활비는 잘못이 아니게 되고 안 그래? 그리고 조국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처벌하고 한동훈 너 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잘못조차 아니게 됩니다. 안 그래? 다른 작범들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고 한동훈 이 너의 휴대전화 수사 협조 거부는 기본권 수호가 돼. 안 그래? 자 윤석열 한동훈 시대 너희들로 인해서 이 나라 민주공화국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 법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와 우리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이 상처났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파괴됐습니다. 법안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의 복원을 위해서 이제 한 깡패 너 자수해라. 어? 그리고 대한민국 앞에 양심과 염치를 회복하라고. 너 저기 뭐야 사법연수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검사만 했잖아. 어? 검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검찰총장이나 최고위급 검사나 연봉이 1억이 안 남아요. 장관쯤 돼야 이제 1억 되는데요. 아니 그걸로 어떻게 타워팰리스 여기 물론 저 임대긴 하지만은 저 삼풍아파트도 저 본인 소유거든요. 44억대 재산을 갖고 있어 우리 한동훈이. 야 만약에 조국이 그런 재산 갖고 있으면 너 털었냐? 털었냐? 털었을 거 아니야? 너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자수하라고. 너에게 맡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자수뿐이야.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이제 자수하라고.
비버부터 끄이! 안 뜨거워! 만약 나 한동훈이 그 자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자수해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법정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가발을 벗어야 합니다. 뚜껑 열고 덤벼! 만약 한동훈 자수하면은 그래서 그 가발을 드러내기 싫으면 네가 얼마 전에 그 전라남도 가가지고 하이바 썼잖아. 하이바 쓰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단원서 쓸게!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줄 수 있어. 새 인생 살겠다는데. 자,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한동훈은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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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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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는 이 작년 아마 5월로 기억하는데요. 이 서울역에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더웠던 것 같아요. 5월이든가, 아, 7월인가요? 6월 아니었나? 예, 그래서 아마 그 김용민 목사하고 저희 미디어치하고 아마 최초로 태극기 촛불 연합집회라면서 윤석열 한동훈 퇴진을 위해 주장을 했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자들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 운동을 제가 예, 준비했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었다 이거죠. 예. 검사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 검사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최대집 회장이 말한 듯이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는데 칼로 그 환자를 난도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저런 놈들이 대통령 본부장관 되면은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게 뻔했다는 거죠. 일본에게 뭘 약점 잡혔는지 아니면 일본에게 뭘 뒷돈을 먹었는지 일본을 위해서 한국 국민의 세금을 쓰고 고속도로 같은 것만 뒤져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먹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걸 집권을 막지 못한 원래 이 보수 진영 자체도 이제 큰 이제 원죄가 있는 거고 저희가 앞장서서 미리 퇴진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근데 이 태블릿 조작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조작된 거는 일찌감치 알았지만 한동훈이가 주범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을 때 이 한동훈은 술을 안 마신다. 근데 이 나쁜 짓들은 되게 술자리에서 기획이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이제 주도를 하고 한동훈이가 따까리 짓을 한다. 그건 알았는데 설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직접 장시호하고 뒤를 쳐가지고 장시호에게 위증교사 시키고 이런 짓까지 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는데 실제로 이 태블릿 조작이라는 것은 과학적 검증으로 잡는 거거든요.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증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장시호가 했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에다가 여기서 책이 있는데 저는 의혹 제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동훈, 윤석열 너희들이 최성원 태블릿을 조작했다라고 제목에다가 딱 박았습니다. 물음표 같은 거 안 쳤어요. 그 박아놓고 제가 한동훈한테 올 1월부터 공문을 벌써 제가 네 번을 보냈습니다. 자백하라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저께 저희 촛불 태극기 인사들 31명이 기명을 해서 또 보냈어요. 한동훈에게. 사실상 자백하라고. 제가 여기 이 집회한다는 것을 공지하면서 원래는 이 지방에서 우리가 지금 남대문에서 총력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 도로 사정과 이 날씨 사정으로 못 들어와서 제가 한동훈한테는 한 3만 명 온다고 얘기해버렸더니 이 3만 명 좀 조금 안 되네요. 아니 겁을 집어먹고 제주도 도망갔는데 자 한동훈의 제주도 스케줄은요 5월달에 발표가 돼서요 오늘 저녁에 강연이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왜 어제 제주도를 갑니까? 오늘 강연이 있는데 자 장관들은요 실무진 협의자리 다 따라가기 때문에 하룻밤 자는 순간에 그 호텔값 누가 냅니까 그거? 네. 우리 국민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장관들은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쥐들 후원금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어디 지방 갔다 그럼 동창회도 만나고 막 만나면서 선거운동 할 거 아닙니까? 장관은 선거운동이 안 되잖아요. 업무 협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일치기로 와야 되는 거야 장관들은. 근데 어제 제주도를 갔는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번 주 월요일날 한동훈은 최서원에게 태블릿 PC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성원이 승소했고 한동훈이 패소했어요. 그 월요일날 목포로 또 도망갑니다. 그 목포 도망가서 스케줄 딱 죽였습니다. 조선소 가가지고 하이바 쓰고 사진 찍는 거 하고 전남도청 방문해가지고 도지사하고 커피 한잔하는 겁니다. 이것도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스케줄 두 개 있는데 첫날에 조선소 가가지고 하이바 쓰고 바로 전남도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그걸 하루 종일 호텔에 뒤집어서 자다가 다음날까지 뒤집어 자다가 다음날에 전남도청 방문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장관 수임원들 그거 목포에 왜 그 호텔에서 자고 그 식비고 다 누가 내니까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법무장관은 원래 출장이 없기로 유명한 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나 산업자원부 출장 많습니다. 법무장관 출장 갈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번 주에만 목포 제주도 1박 2일 출장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출장입니까 이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목포는 재판 선고 나오면은 기자들이 물어볼까가 도망간 거고 여기는 3만 명 몰려올까가 도망간 거죠. 여기에 이런 쫄보 겁쟁이 이런 인간이 조선 제일의 검? 조선 제일의 검? 그 칼 좀 한번 칼 가지고 한번 나와보라 이거 나와보라고 제가 나오라 그랬다고. 그렇게 칼 잤으면 나와서 칼로 쓰고 저는 맨주먹으로 할 테니까 붙어보자 이 자식아. 말을 잘하면 말로 붙고 법을 잘하면 법으로 붙고 그것도 안 되면 주먹으로 붙고 그것도 안 되면 술로 붙어보자. 다 도망다녀요. 다 도망다녀요. 지금 8개월째 제가 한동훈을 저놈을 내가 사형시키겠다고 떠드는데도 도망다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정권이 한동훈이를 언제까지 봐주겠어요 저거. 내년 총선인데 보수 진영은 태블릿 조작을 하라 그러면은 촛불분들은 요즘에 아셨지만은 보수 진영은 원래 7년 전 그때부터 다 태블릿 조작이다 다 떠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질러버리니까 그거를 숨겨왔던 보수 진영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가지고 야 태블릿 조작만큼은 그래도 보수가 좀 하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저쪽 정권에서요 한동훈이 조작을 주범했지만은 그 당시에 팀장은 또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도 법적 책임을 못 벗어나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둘이 같이 연대 책임질까요? 아니요. 윤석열이 뻔하지 어떻게 할지. 한동훈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나도 한동훈에게 속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마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감옥 보내고 너 입 안 열면 내가 3년 안에 빼줄게 너 까불면 종신형이야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 지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한동훈이 그 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꼴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뒤집어 쓰기 전에 저는 솔직히 윤석열이 시켰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상 지금 한동훈이가 그러면 모든 그 조작을 지가 직접 기획해가지고 윤석열 모르겠다? 윤석열이 기획하고 한동훈이가 따까리 한 게 맞겠죠? 한동훈은 그걸 불라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정도만 불어주면은 사형까지는 안 시켜주겠다. 안 그러면 사형당해요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놈들 아까 말했듯이 연쇄살인마 유영철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마구잡이로 국민이 준 검찰의 칼로 멀쩡한 사람들 다 난도질 해버린 거고 지들이 그걸로 국가 권력을 찬탈한 놈들입니다. 이거 조선시대면요 삼족을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놈들은 특별법을 만들고 재판부도 이 판사님들도 다 같은 패이기 때문에 판사까지 갈아쳐서 혁명재판부를 만들어서 싹 다 사용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요놈들 요거 윤석열이하고 저 한동훈이하고 나는 조작검사입니다 팻말 들고 전국을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한동훈이 무섭지? 윤석열이 시켰다고만 불면 거기서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냥 종신형을 해주겠다. 자 한동훈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한동훈한테 시간이 없어요. 이제 어차피 지금 총선 나가고 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윤석열이든 지금 뭐 윤석열 뒤에 또 이명박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두들 스타일들은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뒤집어 쓰기 딱 좋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인기도 없어요. 국민적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어? 정치력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동훈 집 앞에까지 왔다는 거는 한동훈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타워팰리스 주민들 말이에요.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고 혹시 오다가다 한동훈이 만나면 한동훈을 손잡고 경찰서로 같이 데려가십시오. 그게 한동훈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한동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암만 길어야 한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자백해서 광명을 찾기 바랍니다.